자, 일단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8시간 예, 미션 벌칙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캠 끊기는 거 없죠? 예? 캠 끊기는 거 없죠, 지금? 캠 끊기는 거 없지? 아, 정말, 진짜, 예. 정말, 김봉준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로다가. 8시간 동안, 진짜, 단 하루만 딱 어기고, 다 지켰습니다. 일단은, 아, 정말, 봉준이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봉준이 너무 수고했습니다. 진짜, 쓰담쓰담 해주세요, 정말. 예. 정말, 쓰담쓰담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쓰담쓰담 해주세요. 진짜로. 봉준이 8시간 벌칙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캠 버벅인다고? 잠시만. 아, 우리 또, 1월 26일 입대님께서 또 중기방에서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캠 끊겨요, 지금?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아,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조용히 좀 하세요. 캠 끊겨, 지금? 야, 매니저 형님들 캠 끊겨요? 끊겨?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씨. 마치 부자연스럽지, 버벅이지. 뭐야? 정상이에요? 아, 그래? 일단, 예, 설계 하나 했는데, 이거 실패로 돌아갔네요. 끊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아, 일단은 100개 선물 너무, 아, 좀 조용히 해라, 얘들아. 진짜, 너희 지금 계속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8시간 벌칙을 여러분들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봉준이 쓰담쓰담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정말 쓰담쓰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봉준이 정말 쓰담쓰담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 또, 팬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240시간 방송을, 이제, 오늘, 이제 하기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말이 240시간이지. 그냥 해외로 도피할까? 아니면 그냥 군대를 다시 재입대해버릴까? 그리고 또, 아, 우리 또 77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해외로 도피를 할까? 뭐, 군대 입대를 그냥 다시 해버릴까? 그냥, 한강에서 그냥 뛰어버릴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 말이 240시간이지. 저는 240시간을 못 지켜요. 예, 정말로. 정말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답을 내렸습니다. 예. 이왕 하는 거,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240시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네. 씨발, 말이 240시간이지. 10일 동안 씨발 방송 어떻게 한 거냐, 이제. 와. 이 씨발, 진짜. 아니, 씨발, 이거 끝나면 설날이 와버려요. 커팅식이 들어가 있어. 240시간! 개막식!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240시간 나 혼자 또 죽을 순 없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200 아, 우리 또 솔까 형님. 예. 솔까 형님 또 솔까 형님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솔까 형님 또 100개 선물. 우리 또 카루 님께서 예, 또 중계방에서 또 세계 팬가위 두개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뭐라고? 아니 그냥 로지텍캠 그거 써라고 화면이 자연스럽지 않고 끊기는 건 아닌데 끊긴다고? 끊겨요 지금? 예? 우리 또 7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예, 여러분들 아니 계속 뭐 지금 뭘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제가 120시간을 한번 해봐서 알아요. 아, 씨발, 저 보지를 마! 아, 보지를 마,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존나 열나가 죽겠는데, 씨발, 새끼도 아까부터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갑자기 또, 예, 인성이 또 이렇게 됐는데. 아, 지금 현기증 날것 같네요, 아우. 아, 현기증 날것 같네요, 예. 좀 하지 마봐, 씨.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날 얼리고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0시간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120시간 다한것 같은데,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물어보면은, 막 70시간 남아있고, 막 80시간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동안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120시간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의 인성을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다가, 예? 저의 인성을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비워야 되고, 저도 마음을 비워야 되고, 타이머를 키라고 하는데, 타이머를 키잖아? 스트레스가 더 받아버려. 이게, 이제 타이머를 키면은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저거 240 적혀 있는 거 240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240시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버려요. 240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언제 끝나는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 왜 계속 캠이 왜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러냐? 스트레스 받네 또. 아. 지랄 하지만 뭔 2월 3일이야. 씨발 뭔 2월. 아, 씨발. 아, 여기서 멘붕되면 안 돼. 아, 잠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씨발 월초 껴 있는 게 진짜 존나 다행이네요, 진짜로. 그때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만약에 이제 월말로 갔다가 이제 10일 이렇게 했었으면은 아, 진짜 그냥 태업했을 텐데 정말 다행인 게 이제 월초 이제 껴 있어 가지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잠시만요. 아니 이게 난 이런 거는 설정 안 해도 되거든 나는 나뭐 남캠도 아니고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송고재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진 않고 조금 끊기긴 해어 아씨 난 얼굴 뭐잘 나와봤자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데 자동 초점 설정 이거를 끄면 되나?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돼. 깜빡임 제거를 60HZ 해봐라고? 오케이, 알겠어. 잠시만. 고급 3차. 깜빡임 제거 60HZ. 아, 뭐, 일단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봉준님 캠 설정 안 끊기게 할줄 알아요. BJ 했었음. 오!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일단 닉네임이 씨발 응 아니야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총기 난사할 것 같은데. 아, 이 새끼 일단 부검 좀 하고 매니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닉네임이 씨발 응 아니야 하라가지고 좀. 빵이기 때문에 줄순 없어요. 예. 네. 일단은 여러분들, 아,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딱 정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예, 이게 어우, 저거 이제 방송을 하루에 8시간씩 했었을 때는 뭐 이렇게 멘탈이 나가도 어차피 방송 끄고 다시 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나가면은 예, 계속 이제 루즈하게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240샷 시간 동안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예. 아씨,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아, 우리 킹토스님께서 또 50시계 감사합니다. 아. 야, 잠시만. 근데 내가 이거 설정을.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내가 설정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 씨발, 이거 메이저 아이템 안 샀다. 이러면은 10일 동안 이게 노방종이 되기 때문에 메이저 아이템을 안 사면 안 되거든요? 아.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다, 씨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아, 진짜. 우리 운하기님께서 또 240개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뵙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8일 방송. 일단 제가, 8시간 방송하는 걸 여러분들.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축하 한 번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담쓰담 해주세요. 정말 쓰담쓰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쓰담쓰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쓰담쓰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제 8시간 방송이 끝났는데, 제가 이제 240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겠어요. 일단 장난이고, 대박싱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240시간 방송에서. 예. 아, 무슨 태업이에요, 여러분들. 예. 버퍼 있어? 버퍼 있어요, 여러분들? 버퍼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이고. PC 버퍼 개쩔어. 거의 정지화면이라고? 아, 씨발. 아, 우리 엔들리스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버퍼 있어요? 아, 진짜 왜? 아니, 메이저 형님들이 좀 말해주세요.
아니 이러면 제가 240시간을 할 수가 없는. 아 진짜 아니 PC가 버퍼가 있다고요? 아 씨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버퍼 풀릴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진짜 농담 안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아 씨발 이거 240시간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안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 이거 진짜 내가 옷을 다 벗고 그냥 3시간 동안 그냥 밖에서 그냥 씨발 반팔만 입고 감기를 걸려버릴까? 그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와 씨발 그냥 교통사고 날까? 아 진짜 존나 철없는 얘기지만 진짜 교통사고 날까? 그 생각 존나 했는데 일단은 뭐 제일 예 좋은 선택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이제 선택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40시간 정말 아프리카 최초 아니겠습니까? 어 정말 원래 이게 하기 전에 이제 두렵다 두려움 반 그리고 설레임 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두려움 반입니다. 아 두려움 100%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진짜. 와 진짜 일단은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하게 되시면 이제 블랙이 들어가게 돼요. 예 블랙이 들어가게 되면 10일 동안 방송을 못 보신다는 점 여러분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 리방이 없어요. 네. 리방이 없기 때문에 채팅 보시면서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40시간 동안 할 때 이 멘트만 안 치시면 블랙 안 들어갑니다. 일단 한 글자는 무조건 블랙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멘트 방장님 BJ님 어제 자고 왔는데도 또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BJ님 열심히 하세요. 저는 자러 갈게요. 와 정말 이 두 개는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아니 별걸 다 스트레스 받네라고 하는데 이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새끼 자고 있는데 자고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방송하고 있네? 와 정말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여러분들께서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방으로 많이 오라고 제가 이거 스티커 2500개 여러분들이 싸주신 거 제가 오늘 사용을 했는데 본방 화력이 씨발 좆대네요. 좀 본방 이거 좀 약간 이거 한 글자 도배 있죠. 한 글자 도배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240시간 정말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이 스티커 제가 다 썼습니다 오늘. 예 이건 아프리카 디스를 하는 게 아닌데 아 디스가 맞긴 한데 이건 좀 창렬입니다. 예 이게 25만원인데 이게 시청인원 플러스 500명 이게 일주일 동안 하려면 스티커 2500개 그럼 이게 25만원이란 말인데 예 이거를 오늘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본방 이거 지금 한 25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 진짜 이 한 글자 도배만은 여러분들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이게 240시간이다 보니까 10일 동안 이제 방송을 안 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좋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0일 동안 또 저는 또 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아실 텐데 또 10일 동안 또 치지 아! 씨발 이거 왜 이러는데 또 아 나 씨발 이 캠은 안 되나 보네. 잠시만요. 캠 교체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내가 새로운 캡 써야겠다. 안되겠다.
됐죠. 새로운 캡 써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예, 정말 240시간 방송 여러분들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잘안 내고 정말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시간 남았어 했는데 막 150시간 남았어. 오 씨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을 저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 여러분들 제가 진짜 물타기 좀 그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슨 10일 동안 치킨값을 지금 좀 무슨 5290 열심히 하라고 240시간 동안 열심히 하라고 딸근이 형님이 이거 주신 거라고요. 들어가라고 주신 거라고? 와 형님 진짜 제가 탑10을 못 들어가는 이유를 형님 모르세요 아직? 봉지사 스타 좀 자주 해라. 아예 형님 그거는 데려 아예 형님 아니 형님 제가 탑10을 못 들어가는 이유 뭔지 몰라요? 저희 방 시청자들 추천 누르면은 샤발 버릇 나빠진다고 추천 안 눌러줍니다 형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번 달, 아, 이번 달, 1월 달 누적 시청자가 1, 10백, 1000만, 10만. 이제 45만 7천 명인데. 아니구나. 이게 언제야? 이번 달이 아니야. 하여튼간 23시간 방송해가지고 45만 7천 명이 이제 봤는데 누적 추천 수가 이제 19,000 명.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도 안 해준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을 누르면 진짜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5%도 안 해주, 이게 뭐라고 해야, 설명이 안 돼. 3%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100명 보면 한명 추천해주나? 그 정도 급이거든요. 형님. 예. 아, 일단 형님.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형님, 진짜 제가 240시간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또 사랑하니께서 또 하나 팬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예, 뭐라고요? 스타트 끊어졌으니까 짜증 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멘탈 잡아가지고 짜증 내지 않고 그냥 즐긴다는 마인드로 예, 240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딸든 형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40시간. 아,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처음부터 이 스타트부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삼삼삼계.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잘 터져버리면은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좀 약간 240시간이 헬파티 느낌이 좀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게시판을 봤는데 어떤 토토충 개새끼가 이게 봉준이가 10일 동안 그 치킨을 몇 마리 시켜 먹는지 내기를 하자고 이 게시판에 올린 개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는 일단은 제가 블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내기를 하는 새끼 치킨 계산기가 있던데 아, 나 이 개새끼 이걸 보고 진짜 제가 존나 열받았었거든요. 아니 진짜로, 아니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치킨 토토 봉준이도 240시간 동안 치킨을 몇 마리 먹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봉준이도 240시간 동안 치킨을 몇 마리 먹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은 예, 이렇게 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에 아 몰랑 뭐라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네. 어 장난이지. 나도 블랙 한다는 거는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정말 말이 240시간인데 예, 정말 여러분들 재밌게 놀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또 딸근이 형님께서 또 시작은 또 치킨으로 또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치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딸근이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와 형님이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와 진짜 열심히 하라고 240시간 이렇게 화내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왜냐면 이게 딸근이 형님이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120시간인가 24시간 방송했을 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계속 짜증을 냈었어. 아니 씨발 이거 언제 끄냐고 이렇게 계속 짜증을 냈는데 이게 끝이 존나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240시간은 뭐 이렇게 완전 큰 웃음은 못 드리더라도 정말 이 미션을 지키는 그 모습, 정말 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 그거를 이제 모토로 삼아서 이제 240시간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240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말이 240시간이지 10일 동안 정말 아우, 아 일단 뭐 예. 배너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진짜 아 중간중간 닭볶음탕하고 삼계탕 섞어 먹으라고 하시는데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제가 무슨 닭입니까 형님? 계속 10일 동안 어떻게 닭만 먹어요 형님?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형님. 예 진짜 뭐 아침부터 스타트 하자마자 무슨 계속 3일 동안 닭만 먹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형님 좀 천천히 좀 갑시다 진짜. 일단은 처음 스타트부터 일단 닭부터 먹는 게 족같아 죽겠는데 형님. 천천히 예, 일단은 정말 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정말 이 240시간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재밌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빠한테 10일 동안 밖에 못 나간다고 전화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10일 동안 밖에 못 나갑니다. 그게 뭔 말이고? 그게 뭔 말이고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240시간 방송. 미쳤다, 진짜 하는 거가. 미쳤다, 진짜 하는 거가 진짜 해야죠.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감기를 한번 걸려볼까 해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게 만들려고 반팔을 입고 한 3시간 동안 이제 나가서 이제 진짜 감기를 한번 걸려볼까 했는데 1분 만에 바로 들어왔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아, 진짜 하는 거 맞나? 진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완전 감옥에 갇히네. 그럼 어디 외출도 못하는 거야? 외출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제 근데 이제 240시간 동안 이제 방송이 안 꺼지는 거죠. 예. 아, 방송 아니 240시간 동안 여기서 어떻게 계속 있습니까? 제가 무슨 올드보이 찍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 아빠는 그래 올드보이 그만두면 묵고 10일 동안 버티는 줄 알았다. 예? 아, 그러면 뭐 할 말 알겠네. 그니 말대로 절교라 절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일거수 일투족은 이제 너 형들이 다 본다 이 말 아이가? 그쵸. 이제 10일 동안 이제 잠시만요. 아빠 지금 뭐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치면 이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예? 아니요. 일단은 아빠 팬들어 달라고 니 전화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예, 아빠 10일 동안 예, 제가 이제 못 먹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했는데 치킨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제 제가 예,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10일 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런 것도 있나? 아니 그건 아니라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이제 휴대폰 자체를 좀 잘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급한 문자 보내서도 안 보더라 그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밥 하루에 밥 먹는 것까지 너희 형들이 다 쳐다보는 거 아이가? 그렇죠. 아이고 안 그 너희 형들도 안 지겹겠나? 예? 그것도 하루 이틀 이렇게 밤샘하는 걸 보고 이래 하면 재밌지만은 열흘 동안 똑같은 일상생활을 반복을 하는 걸 그걸 뭔 재미로 보노?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로. 예. 참 미쳤다, 참. 그럼 아빠가 한 번씩 올라가서 놀아줄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아빠가 요즘 날에 니 잘 때. 네. 그 방송실에서 아빠 혼자서 미니카 한번 만들어 봤거든. 정확하게 35분 걸리더라. 아, 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근데 아까부터 좀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이거 뭐라 허드심이라 해야 되나? 예. 네. 아니 이게 좀 약간 좀 소름이 돋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허드심이라 해야 되나? 네 10일 동안 아니 내가 그래 네가 올드보이 하니까 올드보이 갑자기 손에 그만두 열흘 동안 먹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딱 나온다 이거. 아니 그게 연상 딱 된다 솔직히. 예. 왜 이렇게, 아유, 좀 당황스럽네요, 아빠. 좀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이거 즐긴다며, 뭐. 아, 예, 즐기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즐길 마음도 싹 사라지네요, 정말. 예, 일단. 예, 아니지, 뭐. 진짜, 첫째로 해병대 그 정신으로 이 악 깨물고 완성한다라는 걸 목표하래. 예. 어? 즐겨.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일 동안. 제가 이게 또 아프리카가. 또 이게 240시간을 이제 연속으로 방송한 사람이 잠시만요 있나요 형님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록 제가 이 기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네. 목표로 해가지고 그럼 뭐 타이틀 하나 주나? 타이틀은 안 주죠. 그럼 아빠가 마지막 날에 9만 대 사다 줄게.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예. 아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 다리에서 쭉 왔나요? 아니 보통 이제 아들이 10일 동안 일을 240시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아이고 봉준아 안쓰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노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이게 들어오는 액수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 통상 한전 내역을 생각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게 밥을 먹으면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10일 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한꺼번에 보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요? 뭐 열혈 누가 들어왔는데? 딸 그냥 열혈이야?